노벨상 수상자 비율인데요. 일본이 2016년까지 25명의 노벨상이 나왔어요.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 왜 일본도 주입식인데 우리보다 이렇게 노벨상이 많냐? 거죠. 우리는 과학 분야에 하나도 없잖아요.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본고사가 있었어요. 제가 들어갈 때 서울대 수학자 합격자 평균 점수가 38점이에요. 수많은 사람들이 0점을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. 그때는 그 본고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돼요. 그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그게 일본 입시 문제집이에요. 정말 어려웠어요. 일본 입시 문제집. 그 왜 어렵냐면 서울대는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뭐 여섯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일본에는 90분에 세 문제가 나와요. 그러니까 한 문제당 30분을 줘요. 그러니까 문제가 당연히 어렵죠. 지적인 도전을 시켰고 그렇게 어려운 난제를 풀면서 사람들이 머리가 발달이 된 거예요. 그래서 2008년에 이제 노벨상이 3명이나 나왔는데 이제 일본에도 이 사람들이 평준화 교육을 비판하는 겁니다. 대학들이 쉬운 문제만 내서 생각하지 않는 인간 만든다. 그래서 일본도 2020년대부터는 사지선다형을 업하겠다 이렇게 간 거예요.